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겨울 음식 해가지고 호빵을 종류별로 다 사다가 먹방을 한번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겨울 하면은 생각나는 음식이 호빵 말고도 또 있죠. 뭐죠? 그렇죠, 붕어빵. 요즘에는 붕어빵을 파는 곳이 없어서 뭐 우리 집 앞에는 붕어빵을 판다, 붕세권이다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희 집도 붕세권입니다. 그래서 짜라란, 붕어빵을 이렇게 사왔어요. 붕어빵도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붕어빵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에 500원씩 하더라고요. 나 어렸을 적에는 4개에 1000원 막 이렇게 해서 사 먹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요런 붕어빵들 간지러워서 못 먹어. 붕어빵을 먹으려면은 저 박스 안에 이만한 거 하나 시원하게 이런 거 먹어줘야 된다고요. 처먹는 게야. 자, 지금부터 붕어빵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JJTV. 네 그렇습니다. 오늘 JJ가 리뷰를 해볼 메뉴는 바로 이 대왕 붕어빵이, 붕어빵은 아니고요, 황금 왕 잉어빵입니다. 잉어빵 어디서 판매를 하느냐, 대전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차 끌고 오늘 하루 종일 갔다가 왔어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3만원이고요 매스컴이 놀란 2kg짜리 초대형 잉어빵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붕어빵의 무게는 59g이 나오는데요, 과연 대왕 잉어빵은 정말로 2kg이나 나올지 그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2196 2kg가 넘습니다. 근데 여기서 박스 요거 한 장 무게는 빼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진짜 2kg이 되는 큰 붕어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크기 비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붕어빵은 한 12cm가 델랑말랑 말랑델랑 막 그러고 있고요, 대왕 잉어빵의 크기는 59cm. 와, 대단합니다. 대박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크기만 큰 안에 팥 들어간 일반적인 붕어빵이냐? 아닙니다. 대전까지 직접 가가지고 만드는 거를 또 저희가 봤는데, 붕어빵 믹스를 싹 붓고 구우면서 그 위에다가 팥도 올리고요, 피자 붕어빵 속도 올리고 슈크림도 올리고 초코, 모짜렐라 치즈 뭐 이것저것 섹션별로 부위마다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게끔 디테일까지 살아있다. 일단 일반 붕어빵을 한 마리 잡아먹어 의식을 치른 다음에 배를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또 너무 맛있어요? 응. 우리 마누라가 지금 표정을 좀 재현하자면은 우리 마누라는 리액션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맛있으면 눈이 땡그레져. 두 분이서 저 한 마리를 다 드실 수 있을까요? 아니, 다 먹으려고 사왔다라기보다는 겨울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것도 이따 리뷰하려고 사온 거지 다 먹으려고 사온 건 아닙니다. 만드는 거 보면서 군침 막 엄청 흘렸다. 그러면 음식을 만드는 걸 보면서 군침을 안 흘릴 수 있어요? 여기도 지금 강아지 군침 흘리고 있는데? 와, 이건 뭐 거의 생일 케이크야. 붕어빵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생일이야. 그럼 이거 사와가지고 초 꽂아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거 하고서 썰면 될 것 같은 게,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베어먹는 게 아니고 썰어 먹으라고 커팅 칼이 아주 큰 게 들어있습니다. 대형 케이크 먹을 때처럼. 그러면은 커팅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멘트가 너무 많아서 답답한지 이미 썰고 있습니다. 빠바바. 속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짜잔. 초코, 팥, 피자, 슈크림, 치즈. 치즈 위에 깔려 있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요렇게. 생각보다 덜 눅눅하네요. 그러게, 박스 안에다 담아온 거라서 좀 눅눅할 줄 알았는데 바삭바삭합니다. 자, 그러면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디부터 드실래요? 피자? 피자 쪽을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싹 썰어갖고. 아, 피자 붕어빵이라기보단 그냥 피자 접어놓은 것 같아. 응. 자, 드십시오. 피자 붕어빵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피자 붕어빵인데 피자 속만 있다기보다는 옆에 요 슈크림도 살짝 묻어있고 다른 앙꼬들이 살짝씩 묻어있거든요? 그래서 피자를 먹으면 약간 고구마 피자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맛있네? 초코피자. 이건 초코피자야? 응. 약간 신호등치콘 느낌일 것 같은데 한 입만 주실까요? 이 좀 먹어봐요. 맛있어.
달콤한 피자인데 어색하지 않게끔 오묘하게 잘 섞인다. 잘 익었어요? 아, 예, 잘 익었어요. 이게 잘 익을 수밖에 없는 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한 번에 이 반죽을 다 붓는 게 아니고 얇게 부은 다음에 뒤집어서 또 붓고 뒤집어서 또 붓고 그렇게 해서 점점 두껍게 만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익힘 정도는 괜찮습니다. 잘 익었고 맛있어요. 아. 와, 뭐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막 파티 같은 거 할 때 요거 하나 시켜놓으면 괜찮겠다. 좋아하는 맛들도 다 다를 거고. 아, 붕어빵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아, 이 부분 너무 바삭해. 요런 부분들이 이제 겉에 부분들이 좀 바삭하고 붕어빵 좀 식은 붕어빵 먹는 식감인데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맛있다 그래갖고 이따가 몇 조각 돌려서 같이 먹어볼게요. 만두가 계속 달라고 코를 잡고 하고 있는데. 자, 그럼 피자를 먹어봤으니까 팥이랑 초코 먹어볼까요? 초코, 그 다음에 여기 초코, 여기 팥인데 여기를 딱 썰어가지고 사이좋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초코를 먹다가 팥을 먹으니까 상대적으로 팥이 안 단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초콜렛? 맛있는데 초콜릿? 이게 누텔라랑은 또 다른 느낌의 초코예요. 초코 앙금. 약간 좀 양갱이스럽기도 하고. 팥이랑 같이 먹어서 그런가? 팥은 기본 붕어빵에 있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그냥 붕어빵이랑 다르게 그럴 없어요? 아기예요? 아기는 아닌데요. 왜 내 머리 맨날 이렇게 잘라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좀 훨씬 이쁘지 않아? 나 35이에요. 와, 여기 겁나 맛있겠다. 여기는 슈크림, 팥, 초코. 응? 피자 맛도 나. 이게 맛이 뭔가 특별한 붕어빵은 아닙니다. 그냥 붕어빵 맛인데 피자, 슈크림, 단팥, 초코 붕어빵을 섹션마다 나눠서 부위별로 즐길 수 있다는 게 좀 매력적인 것 같고 맛있어요. 공부는 다 하시라고요. 리뷰를 할 게 없어. 이게 끝이잖아. 리뷰어도 없는 걸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맛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에어프라이어에 바삭하게 데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는 여기서 끝난 것 같고 사실 더 리뷰할 게 없어요. 이제 그냥 먹겠습니다, 조용히. 근데 이렇게 큰 대왕 음식들 있으면 이거 먹어보고 싶잖아, 이러고. 와, 근데 이거 슈크림도 이만큼 그냥 꽝. 사실 더 리뷰할 게 없어요. 자, 요렇게 지금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붕어빵을 돌려왔거든요? 바삭바삭한 느낌이 날 것 같아, 한번. 피자 플러스 슈크림 먹어보겠습니다. 여긴 피자고, 여긴 슈크림이고. 와, 다 색깔이 더 진해졌다. 너무 맛있다. 이거는 에어프라이어에 데워 먹어야 되네요, 여러분. 너무 맛있네요. 근데 이렇게 큰 걸 먹으니까 안 물리냐는 댓글들이 많았는데 이게 장점인 것 같아. 붕어빵이 속이 계속 다르니까 물리진 않아요. 먹을 때마다 맛이 달라가지고 계속 새로워. 근데 칼로리 생각하면 좀 무서워요.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먹는 거지 뭐. 근데 맘먹고 먹으면 다 먹긴 할 것 같은데 다이어트 중이니까 관리는 해야죠. 요만큼만 딱 남길게요. 나머지 한 번 더 나중에 돌려갖고 먹으면 되겠다. 다이어트 중이니까 관리는 해야죠. 내 신행 때는 언니, 아니 나 붕어빵 다 먹은 거 아니라니까. 내가 무슨 슈퍼뚱돼지냐? 돼지! 여기 이만큼 남았다고요. 슈퍼뚱돼지냐? 한상 가득하면은 한 번에 다 드시는 거냐고 여쭤보세요. 아니, 한 번에 다 먹진 않고. 더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첫 번째 음식 딱 하고 첫 번째 음식 나오잖아. 그 첫 번째 음식을 세팅하는 동안 다른 음식들을 이렇게 빼. 이렇게 빼면서 소화돼 안 돼. 이 뭔? 된다고. 그럼 첫 번째 음식을 먹어. 그리고 첫 번째 음식도 그걸 치우고 하나 뒀다가 두 번째 음식 딱 꺼내 먹어. 그러면 또 청소가 되는 거야. 어쨌든 한 자리에서 그렇게 다 먹긴 해요. 사람들은 그걸 한 번에 먹었다고 말해. 끊어 먹잖아. 그래놓고 자기가 왜 살찌는지 모르겠다고는 안 했어. 나 왜 살찌는지 알아. 많이 먹어서 찌는 거야. 됐지? 방, 여러분 방 괜찮죠? 분위기 너무 좋죠? 뒤에 선반을 독학장인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선물이다 하고 만들어준 거예요. 유튜브 가시면은 이거 만든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먹으니까 좀 물리긴 한다. 라면 하나만 딱 끓일까? 나 왜 살찌는지 알아. 많이 먹어서 찌는 거야. 과식은 안 할게요. 여보 두 개만 끓여. 아, 이거 좀 늦게 해. 많이 먹으니까. 하, 김치. 아, 이. 이상한 조합 음식 월드컵에 김치 붕어빵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맛있대, 김치전 맛 난다고. 이게 크다 보니까 물려갖고 김치랑 같이 먹으면 또 맛있어.
아, 너무 맛있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겨울철을 맞이해서 겨울철에 어울리는 간식 붕어빵을 대왕붕어빵을 먹어봤는데 섹션별로 맛이 나뉘어 있어가지고 덜 질리고 덜 물리게 만들어놓은 것도 괜찮고 네다섯 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도 다 못 먹어가지고 요만큼은 남겼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에어프라이어에 데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물건 혹은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 까지 이렇게 딱 해서 끓여놨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